이 잠언은 구약에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도 참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라.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갖다 주라. 이 말은 신약적으로 재해석하면 무슨 말이 돼요? 간단하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에도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이제 이 잠언은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은 왕이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썼는데 이 구약에서는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처럼 가르치지 않고 꼭 이렇게 상당히 뭐예요? 구체적이에요. 그렇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음식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라.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 원수 갚는 방법이 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네 원수가 네 눈을 하나 빼거든 어떻게 하라고? 너도 똑같이 눈 한 개 빼라. 이빨을 부러뜨리거든 너도 이빨을 부러뜨리라. 참 유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리고 또 어떤 율법이 있어요? 누가 간음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율법이 있어요. 이제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요? 예수님은 그런 거 다 뭐예요?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마치 상반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느껴요. 그리고 성경 자체도 또 그렇게 써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자, 또 눈은 눈으로 갚고 이빨은 뭐요? 이빨로 갚으라라고 하는 그 구약 시대 모세 율법이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모세로부터 들었지만 누구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악한 자에게 저하지 마. 누구든지 네 오른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수 갚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모세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이 그 율법을 주신 본인이 와가지고는 또 뭐예요? 복수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런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말은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또는 여기 이루려고라는 말이 사실은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익숙하게 본 성경, 개역한 글 성경에는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을 이루면 그거는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율법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모세율법은 완전하지 않다, 않았다. 예수님이 와서 그 완전하지 않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다 완전케 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7장. 자, 계명, 십계명. 모든 율법 중에 최고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이란 말은 무슨 전, 뭐 전이란 말이요? 십자가 이전, 구약시대. 전의 계명은 어떻다? 연약하여 무익하다. 이거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의 계명.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계명은 무슨 계명이요? 십계명이지. 그렇죠? 구약에 있는 계명은 십계명. 계명이 몇 개요? 1번부터 10번까지 딱. 그 1번부터 10번까지 계명은, 그거는, 연약하여 힘이 없다.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가지고, 이, 구약 시대 십계명을 사도 바울이 뭐라 불렀다고? 그거는 연약해가지고 뭐하다고? 무익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거 별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것을 발견을 못하는.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아직도 그 구약 시대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누구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하고 또 누가 있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시겠죠? 성경은 분명히 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하다. 무익하다는 말은 무엇에 무익하다는 말이에요? 무엇에 무익하다는 말이냐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유익하지 않다. 왜 그래요? 옛날 계명은 다 돌로 쳐 죽이라. 이빨 뽑거든 너도 이빨 뽑으라. 그래 가지고 성품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려면 어떻게 돼야 변해요?
사랑으로밖에 안 변해요. 성품은. 그래서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 그런 구약 시대의 그런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온전하게 변하게 하지 못한다. 그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예, 잘 보세요. 이 때문에 그 구약 시대의 그 율법들은 그 십계명이나 이런 것들은 그 십계명도 뭐예요?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럼 도적질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없어? 마음인데 하지 말라. 왜? 하면 벌 받을 줄 알아라. 이제 이런 것이 구약시대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토요일 제7일 안식일에 일을 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계명들은 그런 구약시대 계명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움츠리고 두려워하게만 만들지 사람의 성품을 서로 사랑하는, 용서하는, 포용하는 성품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연약하여 무익했다. 이 말입니다. 참. 이 말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참. 이거를 여러 번 읽어도, 저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옛날에. 안식일 교인일 때. 토요일 안식일을 뭐요? 십계명대로 지키세요. 근데 이거를 보자 깜짝 놀랐어. 오호. 자, 제가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도 제가 이것 때문에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지금 제가 글을 쓰고 있고 아마 다음 주에 서울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자. 서울이 아니라 안산이구만요. 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해. 예.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 번역이 아주 안 좋아요. 자, 다음 번역으로. 아주 애매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자들도 이 깊은 뜻을 몰라서 애매하게 번역을 해버려요. 자, 여기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였으나, 자, 여기 이제 바로 좋은 번역입니다. 더 좋은 소망의 도래는 참 좀 어렵다. 그렇죠? 자, 도래가 뭐예요? 왔다. 이 말입니다. 온 것은 우리에게 도래야. 드디어 왔다. 이 말이야. 그럼 더 좋은 소망이 왔다. 옛날의 계명, 십계명보다 더 좋은 것이 누가 가지고 왔어? 누가 가지고 왔어? 예수님이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와가지고 뭘 가지고 온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온 거야.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가져와서 너희들은 구약 시대에 내가 모세에게 준 계명을 하나도 완전하게 지키지 뭐요? 않고 살았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살았다. 그 죄를 너희들이 못 지킨 계명을 내가 뭐요? 대신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죽음을 십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못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 너희들이 죽을 죽음을 내가 대신 뭐요?
피 흘리고 죽어 죽겠다. 라는 소망. 그렇죠. 그래서 온 백성들은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은 나는 이 십계명 내가 이걸 못 지켜. 자, 어떤 사람이 나는 못 지킨다고 느낄까요? 또 반대로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겠죠. 나는 뭐예요? 다 지키면서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다 지키면서 살아라는 사람은 예수가 와서 뭐 대신 죽어주고 대신 지켜주고 하는 것을 기대해요. 네. 아니, 왜? 내가 다 지키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의 99%였다. 그러나 그 유대인의 1%는 나는 이거 못 지켜. 못 지킨다는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십계명 설명해 줄게. 자,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게 여섯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너희들은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너희들 이거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왜?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99%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살인 언제 했어? 난 다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갈 자격이 뭐예요? 있다. 나는 심판에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99%. 그런 99%의 유대인들을 무선주의자라고 불러? 율법주의자라고 불러. 그 99%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율법주의자라고 불러. 그 1%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주의자들 깨우쳐줘야 돼. 예수님이 온 이유는 뭐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뭐예요? 너희들을 위해서도 내가 와서 내가 너희들 대신에 계명을 다 지키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너희들을 위하여 죽고 너희들을 천국에 보내주러 왔다. 를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99%의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아, 그렇군요. 그 감사해요, 안 해요? 근데 유대인들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데 지가 왜 난리야? 웃기고 있네. 그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래서 예수를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였단,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율법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와서 대신 해주고 그런다는 거 우리는 소용 뭐요? 필요 없어. 우리 힘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웃기지 마. 너는 그 거짓말이야.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
99%의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살인 안 했지? 맞아. 너희들 사람 죽인 거 한 사람도 없지. 맞아. 근데 그렇다고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건 아니야. 왜 그런 줄 아니?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 다음 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다. 왜? 미워하면 첫째, 누구를 죽여요, 내가? 내가 나를 죽이잖아. 그것도 살인이다, 이거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십계명의 가장 깊은 의미는 그런 내가 법적으로 살인을 했니 안 했니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법적 계명이 아니요. 이건 무슨 계명이야? 영적 개념이란 말이야. 영적 계명.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거를 영적인 계명을 무슨 계명으로 오해해 버린 거예요. 법적 계명으로 오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난 사람 죽인 일 없어요. 나 도적질 한 거 없어. 자,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럼 99% 말고 1%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깊은 영적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럴 때는,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 보니까, 누가 죽을 지경이에요? 내가 죽을 맛이야. 하나님은 사실상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그거를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나는 이 십계명 지킬 수가 없구나. 왜? 나한테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을 안 미워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나는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십계명을 지켜 주셔야만 십계명이 요구하는 너희 원수를 뭐요? 미워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를 어떻게 지킵니까? 이거 지킬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소. 이 사람 특히 잘못 지키더라고. 그렇지? 그죠? 지킬 사람 어딨어? 아무리 하려고 해봐야 뭐, 안 돼. 혼자만 안 되는 게 아니야.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야.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천국 가는 것은 완전히 뭐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깨달았을까? 성령을 받아서 깨달은 거죠. 성령이 그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암 걸려 있는데도, 막 미워해. 그럼 그건 지금 암도 나를 죽이고 있고, 잡신이 들어와서 나를 미워하게 해가, 그런 미움도 나를 죽이고,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성령이 그렇게 미워하면 너도 죽어. 그런데 또 사단은 뭐라 그래요?
네가 십계명을 지킨다고? 너 미워하지 지금? 너는 글렀어.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 죄책감이야. 그걸 죄의식이라고 그래. 대개 죄의식은 다 사단이 주고, 그 죄의식과 함께 오는 것은 뭐예요? 절망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은 나에게 절망감을 줘서, 아, 일찌감치 포기하자. 나 같은 년은 가망 없어. 왜? 그 가망 없다고 누가 얘기해요? 사단이 얘기해요. 그때 성령은 뭐라 그럴까? 악령은 너는 가망 없다. 너 그 꼬라지 해가지고 맨날 미워하고 이상구 박사가 무조건적 사랑 아무리 너한테 가르쳐봐야 너는 또 미워하네. 여기 다 범인들 다 있어. 여기 다. 한 사람도 제외할 수가 없어. 이상구부터도 그래. 아시겠죠? 그렇게 사단이 나를 뭐할 때? 정죄할 때. 정죄할 때. 그 정죄를 당하면 대개 사람들은 꼼짝없이 뭐요? 정죄를 당해. 그럼, 난 교회 40년을 댕겨도 아직도 이 모양이고요. 정죄를 당하죠. 정죄를 당하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져요. 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무조건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은 뭐야? 응? 그 목적은 사단에게 속지, 사단에게 정죄를 받지, 뭐요? 않도록 하게. 그 정죄를 받지 않도록 사단은 뭐라 그래? 너는 계명 못 지켜. 너 또 미워하고 있잖아. 그렇게 죄책감을 불어넣어주고, 절망감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그러려고 할 때,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해서 가셔서 누구를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상신은 보혜사 성령 얘기 들어본 일 있어요? 보혜사 성령, 상이야. 너, 내가 십자가에서 왜피 흘리고 죽었는지 알아, 상이야? 너의 모든 죄를 뭐예요? 다 내가 책임지기 위해. 오늘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영원히. 사람들이 이걸 믿을 수 있어 없어? 이걸 잘 못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숨 쉬고 밥 먹고 의식이 있고 이렇게 앉아서 강의 들을 수 있는 이런 귀중한 시간에 가능하면 이 성령으로 믿음을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해. 제가 어제 서울 가서 제가 어저께 그분이 제 기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연락이 와가지고. 근데 급하대요. 그래서 아침 강의 끝나고 그냥 후닥닥, 가서 기도하고 오니까, 여기 오니까 7시야. 아시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이러한 자기 제가 십자가에서 다 사해지고, 누구든지 이 말을, 내 말, 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어떻게 이걸 잘 못 믿고 있는 사람. 근데 가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막,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차원이 돼버렸어. 사람이란 게 대화를 못해도 알아들을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3자로서 식물인간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본인은 뭐요? 다 알아듣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 제가 기도해 드린 게 그때가 오후 3시 반인데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고통스러워하던 분이 조금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8시 40분에 운명하셨대. 참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정신이 말짱한 동안에 그 확신을 다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이 저의식, 죄책감을 탁 불어넣으면 와르르 무너지면 안 돼. 내가 죄가 없을 때, 나 죄 없단 말이야. 그러면 안 무너져요. 그러면 죄 없단 말이야. 나는 십계명 잘 지켰다고. 그거는 벌써 무너진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자기는 천국 간다 하고 눈 감겠죠. 나중에 둘째 부활해보면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단은 죄책감을 자꾸 줍니다. 줄 때마다 나는 뭐라 그래야 되겠어? 네가 아무리 나한테 죄책감을 주려고 해도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대신 뭐요? 죽어주셨어. 나는 안전하다고. 너 거짓말 그만해. 라고 받아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 하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엇을 막으라 그랬습니까?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으라. 무슨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하는 말 하나도 모르잖아. 그 말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라고, 이게. 이걸 모르니까 필요한 경우에 탁탁탁탁 이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뭐요?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 그 말이 어딨냐 하면 에베소서 6장 자,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사단의 악한 자의 모든 뭐요? 불붙은 화살, 불화살. 불화살이 뭐요? 사단. 여러분의 부족한 면을 사단이 제일 잘 알거든. 여러분을 죄를 실제로 짓게 한 장본인은 누구야? 사단. 그래서 여러분이 탁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여러분이 죄를 딱 짓고 미워하고 그런 순간 사단은 너는 죽었어 하고 불화살을 쏠 때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방패밖에 없어. 방패 없으면 죽어. 그 방패가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암과 투병하고 계실 때는 특히 이 믿음을 뭐예요? 쌀 때예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은 뭐를 써야 돼? 투구를 써야 돼. 투구인데 그 무슨 투구야? 구원의 투구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나에게 구원을 줬고 나는 그 구원을 받아서 그거를 나의 투구로 썼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무엇과 믿음의 방패로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있는 불화살 그 정죄를 극복하라 이 말이에요. 네? 멋있잖아요. 성경처럼 멋있는 게 없어. 이제 좀 얼굴이 환해지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그래서 저는 요즘 정말 꽉 저는 그 안식일 교회에 있을 때는 그 안식일 교리를 배워보면 쫙쫙쫙쫙 해서 조직적으로 꽉 짜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딱 알면 뭐예요? 야, 이게 타고. 이렇게 저도 느끼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보였어. 이제 이 조직이 착착 그래서 뭐 다니엘서 2300주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1844년이고 착착착착 다른 교수는 몰라. 근데 딱 제가 이 조사 심판이라는 것이 이게 틀렸구나. 이게 복음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가서 그랬어요. 지금 당신 조사 심판은 뭐라 가르치는 거예요? 품성의 한 점의 흠이라도 뭐예요? 없어야 구원 받는다고 가르치거든. 그러면 지금 이 사람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죽을 텐데 품성 점 없어 있어 흠투성이야. 그럼 흠투성이면 그건 못 봤지 뭐. 본인도 알아요. 자기 품성에 얼마나 흠이 많은지. 왜? 자꾸 사람이 믿거든. 그러면. 조사심판이라는 걸 믿으면 이 사람은 뭐요? 지금 절망 속에서 죽어야 돼? 소망 속에서 죽어야 돼? 절망 속에서 죽어야 돼. 이제 몇 시간 후에 죽을 텐데. 제가 막 답답해서 통곡이 나오더라고. 제발! 지금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하나님 좀 알아듣게 성령으로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알아들었으면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의 품성이 어떻게 변해요? 알아듣고 4시간 만에 품성이 변할까? 품성이 변한 건 아니고, 무엇을 없던 뭐가 생긴 거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을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히브리서 7장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 계명은, 구약시대 계명은 다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은 뭐예요? 벌 받을 거야. 구원 못 받아. 이제 이런, 그런 옛 계명 가지고는 전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익성이 없으므로, 이 말입니다. 이 계명을 어떻게, 누군가가 와서, 뭐 예수님밖에 없죠. 이루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왜 이루어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또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율법이 그 십계명이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가 뭐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그 이유는 뭐라? 그래서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뭐요?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요구, 이거 지켜야만 구원받아. 그것을 우리 자신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그거를 해 주셨다. 그 율법의 요구, 지키라라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갚아내야 될 빚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불하셨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채무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아니야. 채무자 같으면 이거 평생 불안하게 살아야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빚을 빚진 빚을 다 뭐예요? 예수님이 갚아주셨다. 그래서 완불하셨다. 뉴질랜드 여행을 우리 동서가 완불했다. 여러분은 이 참 구원을 완불했다 그러면 박수 안 치면서 뉴질랜드 완불했다고 박수. 이게 문제가 심각해.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불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제가 깨닫는 게 많으니까 막 가르칠 게 막 많아졌어 갑자기. 예. 와, 이게 옛날엔 요렇게 보다가 이제는 뭐요? 이렇게 보이는 거야. 옛날에 도저히 왜 이게 안 보였던지. 그래서
자, 전의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뭐예요? 패하고. 왜? 율법은 그 십계명은 전의 계명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하니까. 예, 더 좋은 소망이 오니 이제 여기 번역을 봐봐요. 자, 더 좋은 소망의 도래.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이 와서 이 조건적인 이 계명을 어떻게 해줬어요? 본인이 갚아줬다 이 말이야. 제 값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하여 완불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요? 우리는 지금 아직도 부족하지만 우리를 자기 거라고 자기 소유라고 선언했어요, 안 했어요? 왜? 예수님은 그거를 선언할 권리가 있죠. 왜? 빼앗겼던 자식을 몸값을 내고 뭐요? 자기가 샀으니까 자기 거지. 이제 이 자기 거가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사랑을 주고, 그렇죠? 변화를 시켜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온전케 하였으니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자 내가 사단이 나에게 죄책감을, 사단이 나에게 부정적인 마음, 증오의 마음, 분노의 마음을 넣어줘서 내가 잠깐 죄를 범했어. 그렇죠? 그리고 내 유전자를 꺼뜨리고 나를 죽였어.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자식은 백년가도 마찬가지구만 하고 나를 절대로 자르시지 않는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자 보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뭐 하고 있게? 안식일 교회에서는 우리 품성이 다 완벽하게 변해 남변화를 조사하고 있다고 가르치지만 히브리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당신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나를 지금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이유는 뭐냐? 15절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실수해 아무리 나는 구원 받았다 라고 확신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도 또 뭐예요? 실수한다 이거야. 그 예수님이 그거를 이해 못하실 분이냐? 아니다. 이해하실 수 있다. 왜? 자기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어 뭐요? 보셨으니까. 왜 예수님도 뭐라 그래 봤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모든 사람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처럼 왔습니까?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오셨다고.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쯤 문제없어, 까짓 거.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여러 변질된 유전자, 죄 때문에 유전자가 다 변질됐잖아요, 우리 유전자들. 그런 유전자하고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과 한순간이라도 떨어져 있지를 뭐예요? 하는 거. 우리는 붙었다, 떨어졌다, 맨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두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뭐요? 나를 지나가게 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안 해도 되게 좀 어떻게 하실 수 없습니까? 그런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뭐, 아버지 걱정 마세요. 뭐, 제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다 문제 없죠, 뭐.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 성경을 모르면 이게 엉망이 되니까. 하나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 같게. 그 사단이 이게 마취시켜.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이, 그래놓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런 아버지, 내 뜻은 이게 연약한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투쟁을 예수님도 뭐요? 해봤으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예수님이 잘 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니까 충분히 동정한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뭐요? 받았다. 그러나 그 시험에 넘어가지는 뭐요? 않았다. 우리는 자꾸 넘어가지만 그런 분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뭐요?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실비실 나가지 말고 어떻게? 당당하게 나가자 이야. 무엇을 내걸고? 그 믿음. 당신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나를 이미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책감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를 다시 쳐다보고 하나님, 나는 지금 당신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지금 제 간땜이가 부었습니다. 이 죄를 어떡하냐? 비실비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응? 자, 담대히 나아가자. 그 이유는 뭐예요? 야,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뭐를 얻고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뭐요 은혜를 얼마든지 예수님 뭐라 그럴까? 상구야, 또 넘어졌지? 내 손을 잡아.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가 나를 그래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 또 죄를 지어도 그는 나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전의 계명은 뭐예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왜 폐해요? 예수님이 와서 다 뭐예요? 다 이루어 주셨으니 이제는 그게 소용이 있어 없어? 소용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의 계명은 전혀 무익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전의 계명, 새 계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새 계명이 뭐라고요? 몰라요? 예? 예? 그 이런 걸 모르고 있으니 큰일이지. 예. 보세요. 참, 우리가 성경을 잘못 배워가지고. 12절 보세요, 12절. 자, 이것이 누구의 계명이니? 나의 계명이야. 나의 계명. 다른 데서는 예수님 뭐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게 예수가 와서 예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 왜? 전의 것은 뭐요? 무익함으로 폐하고 내가 와서 새 계명을 주겠다. 그 계명은 누구의 계명이다? 나의 계명이다. 이제는 모세가 준 그런 것이 아니고 뭐요? 나의 계명인데 나의 계명을 한마디로 하면 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그 모든 열 계명을 완전히 뭐요? 대신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를 깨닫고 믿고 깨달은 사람은 이제 불안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미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어저께 얘기해드렸잖아. 믿는 우리들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다. 히브리서 4장 3절. 갔으니 이제는 매일이 무슨 날이라? 아, 진정한 안식이로 왔다. 이거야. 너희들이 구약 그 열 계명에서 지키던 토요일마다 지키던 안식일은 너희가 지금 받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안식의 맛을 일주일에 한 번씩 잠깐 잠깐 보여주고 그 약속을 내가 계속 뭐요 제차 일주일마다 내가 꼭 와서 그 안식을 줄게. 알겠지? 내가 꼭 온다고 한 그 약속을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안식을 영원히 주셨기 때문에 지금 와서 또 그 약속한 거를 자꾸 반복할 이유가 없다. 이건 뭐냐면 어떤 여자가, 처녀가 이 남자를 사랑해. 약혼자를 사랑해. 그 약혼자가 나는 어느 땐가 꼭 와서 너하고 결혼을 할 거야. 그래서 사진을 한 장 주고 간 거야. 그래서 너는 이 사진을 뭐예요? 일주일에 매주 월요일마다 봐라.
그리고 나를 잊지를 뭐요 말고 희망을 가져라. 그랬다고. 그것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던 일곱째 날 안식일이야. 그 사진이. 그런데 신랑이 와서 안 왔어? 와서 드디어 나를 구원했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매일 밤 신랑하고 같이 자. 그런데 또 사진을 꺼내서 또 매주 월요일마다 봐야 돼요?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명, 그 아무 유익하지도 않고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했던 그런 연약한 계명은 이제는 뭐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고 이제 그래 쌓지 마라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날이고 유월절 날이고 대속죄일이고 이 날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고 그래 쌓지 마라. 알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이상구 박사는 이제 안식일도 지키지 말라한다. 막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미 뭐가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야, 차원이. 네. 그래서 참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기별을, 새로운 진리를 전하면 그분들도 깨달으면 기뻐할까, 안 할까? 기뻐하죠. 그런데 우리는 기뻐하기 싫다, 이거요. 너는 틀렸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옛날에는 성이 안 바뀌었어요. 왜? 제 이름이 뭐였으니까? 이설자였어. 이설을 주장한다. 그래서 그 이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설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은 안 바뀌었잖아. 아직도 이가니까. 근데 요즘은 성도 바뀌었어요. 제가 배시가 돼버렸어. 배도자가 됐어. 참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됐죠? 이설자가 됐다가 배도자가 됐어요. 사도 바울도 배도자가 됐어요. 베드로도 진짜 구원의 확신을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으면 그렇게 배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내 이름이 어떻게 변하든 나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꼭 그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